이 지역은 그래서 많은 유럽의 많은 나라들이 한 번씩 손을 대봤던 땅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네덜란드 사람이 이제 와가지고 그러다가 한 100년쯤 지나다가 영국인 네. 존 스트롱이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이제 포클랜드라는 이름을 이제 붙입니다 여기다가. 아. 그럼 영국령이냐? 또 그렇진 않아요. 뭐 이 지역에 그렇게 사람들이 애착은 별로 없다 보니까 1764년에는 또 프랑스인, 또 1765년에서 1770년에는 또 스페인하고 영국이 또 영토 분쟁을 벌여요. 이제 1820년에 이제 새롭게 등장한 이제 아르헨티나가 이제 소유권을 이제 주장을 하게 됩니다. 네. 전쟁 재밌네요, 뭐. 그렇게 재밌을 건 아니죠. 코로나 투자 전쟁 해봐. 최준영 박사의 지구본 연구소 아르헨티나 4부가 시작됐습니다. 반갑습니다, 정프로고요. 네, 이프로입니다. 김프로입니다. 네. 아, 아르헨티나가 반응이 굉장히 좋습니다. 오, 조회수 30만 조회. 35만. 35만. 예. 그 아르헨티나 왜 30몇 만이야? 알 수가 없, 알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런 거예요? 자, 오늘 알고리즘. 아르헨티나. 대답하라. 알고리즘. 네, 우리 응답해 주실 최준영 박사님 빨리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최준영입니다. 네. 아유, 오늘 염색이 세게 들어간 것 같습니다. 네, 염색을 평소에 좀 밝게 하고 싶었는데 두피가 제가 안 좋아요. 아. 예, 두피가 안 좋아가지고 그냥 뭐 천연 염색 뭐 이런 거를 한번 권하더라고요. 그래서 했더니 아주 까맣게. 네. 까맣게. 어, 괜찮은데요? 까맣게 전혀 어색하지 않은데. 오징어 먹물. 오징어 먹물. 염색. 자, 지금 아르헨티나 많은 분들이 계속 궁금해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오늘 아르헨티나는 지난번 예고해주신 대로 지난번까지는 아르헨티나의 뭐 아주 더러운 그 전쟁 혹은 네. 막 그 군부 독재에 의한 좀 어려운 시절 이런 거 얘기를 좀 해주셨는데. 예. 포클랜드 전쟁을 우리가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기억나요? 정프로? 저는 기억은 안 나죠. 나는 기억이 나. 나는 그때 신문 봤던 기억이 나. 80한 82년입니다. 2년 기억이 난다. 예. 네. 그때 저 박사님은 어릴 때 기억나요? 1학년. 기억나요. 예. 아, 왜 그래요? 왜 나랑 동갑인데 저 형은 기억이 나지? 그 당시 그 당시 이제 냉전 82년이면은 아, 그러니까 82년이면은 초사 4학년이었죠. 4학년이었는데 아. 그 당시 이제 뭐 전쟁이 난다 그러면 공산주의 국가와 이제 자본주의 국가 뭐 이제 이런 정도 생각을 했는데 아르헨티나라는 나라도 이제 어리지만 대충 축구 잘하는 나라 어 뭐 친구들도 이제 농업이민 간 친구도 있고 그러니까 들어본 나라고 영국도 당연히 알고 어 우리가 잘 아는 나라들끼리 왜 싸우지? 친구들 아니었어 쟤네들? 되게 좀 신기하다 이런 생각으로 이제 봤던 기억이 납니다. 그 신문에 크게 났습니까 그때 당시에? 아, 그럼 처음에 크게 나오고 방송에도 처음에, 예, 나오고 크게 났었죠. 아, 그리고 이제 그 딱 한 두 달 정도 진행이 됐으니까 예, 중간에 큰 이제 몇 번의 고비들이 있었죠. 네네. 어, 그것들이 또 나기도 하고 뭐 이러면서 이제 기억이 많이 났는데 네. 일단 뭐 포클랜드가 정확하게 어떤 섬이고 왜 여기 때문에 전쟁이 났는지 뭐 예. 한번 쭉 시작을 해보죠 한번. 예, 포클랜드는 뭐 그 아르헨티나 동해안 쪽에서 이제 한 480km 정도 떨어진 섬입니다. 예. 남극에서부터는 한 900km 정도 떨어진 섬이에요. 가깝네요. 그러니까 상당히 남극권에 가까운 섬이죠. 네. 보면은. 예. 요즘에 이제 우리나라 국민들도 이제 그 유심히 잘 식당에 가서 보시면 포클랜드라는 지명을 자주 보실 수 있어요. 포클랜드를요? 오징어 원산지가 여기 있는 경우가 많아요. 보면. 강릉이지 아. 속초. 아이 없어요. 요즘 비싸서 못 먹습니다 보면은. 언제적 강릉이. 보통 예. 페루 아니었습니까? 페루? 페루산도 있고요. 그러니까 예. 이 밑에 쪽까지 내려가서 잡는 거죠. 아. 네. 오징어 우리나라처럼 많이 먹는 나라도 별로 없죠. 없죠. 없습니다 보면은. 아 그래요? 오징어 네. 이태리 먹죠. 이태리. 이태리 먹죠. 이태리도 좀 먹고 사실 네. 먹기는 먹죠. 왜냐면 이제 먹물 다 이제 요리도 있고 하니까. 근데 우리처럼 이제 일삼아 이렇게 회로도 먹고 대처도 먹고 말려서도 먹고 방건조도 시켜서도 먹고 보면은 어 껍데기 벗겨가지고 이제 말려가지고 포로 네. 떠서 먹기도 하고. 자, 그래서 포클랜드라는 데는 오징어 많이 잡히는데요, 그러면? 그렇죠. 물고기 많이 잡혀요. 어. 물고기 많이 잡혀가지고 나중에 말씀 다시 드리겠지만 물고기 팔아서 아주 잘 사는 나라는 아니고 이 포클랜드 주민들은 아주 행복하게 잘 살고 있어요. 아, 거기는 주민들이 많습니까? 많지는 않고 한 2,000명 정도. 2,000명밖에 없어요? 예, 예. 오우, 조그만 아, 데네. 예. 근데 여기는 대륙으로부터 대체로 좀 많이 떨어져 있어갖고 네. 한번 거기서 살면 밖에 어디 나가기는 쉽지 않죠. 예. 그럴 것 그래도 이제 공항도 있고 뭐 비행장도 있으니까 예. 움직일 수는 있는데 생각해보면 웃기는 거죠. 이게 그 아르헨티나 입장에서 보면 자기네부터 한 480km, 그러니까 서울에서 부산 정도 거리잖아요. 아, 가깝네. 가깝죠. 그러니까 아르헨티나처럼 땅덩어리 큰 나라에서 한 500km 정도는 뭐 거의 붙어 있다고 엎드리면 코 닿을 텐데 이 포클랜드 제도는 이제 영국령이죠. 영국에서는 한 만 킬로 이상 와야 되니까. 네. 지구 반대편에서 이제 다스리고 있는 거죠. 보면은.
그래서 오, 전쟁이 났던. 아 여기구나. 예. 그래서 포클랜드 섬은 보면, 이제 한 700개 정도로 이제 많은 섬들로 되어 있는데 아주 작은 섬까지 합하면. 네. 그 중에서 이제 큰 섬은 이제 동 포클랜드, 서 포클랜드 한 두 개로 이루어져 있어요. 네네. 그래서 이제 동 포클랜드에 이제 이 포클랜드 제도를 다스리는 이제 수도인 스탠리가 있는 곳이 이제 동 포클랜드고요. 예. 서 포클랜드 두 개로 나눠져 있는데 여기는 한 18세기 때까지는 이제 펭귄 동네였어요. 아, 펭귄이 이 동네 살아요? 예, 펭귄이 남극에만 사는 거 아닙니다 보면. 아. 꽤 위에까지 많이 올라와요. 네. 이 지역은 그래서 많은 유럽의 많은 나라들이 한 번씩 손을 대봤던 땅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1600년에는 처음에 네덜란드 사람이 이제 와가지고 여기를 처음 발견했어요. 그러다가 한 100년쯤 지나다가 1690년에 영국인 네. 존 스트롱이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자기가 이제 이 지역까지 항해 탐험 여행을 올 수 있도록 도와줬던 후원자죠. 네. 포클랜드 백작 이름을 따가지고 이제 포클랜드라는 이름을 이제 붙입니다 여기다가. 아. 그래서 그 이름이 지금까지 내려와서 이제 네. 포클랜드 제도라고 이제 하는 거고요. 그럼 영국령이냐? 또 그렇지는 않아요. 뭐 이 지역에 그렇게 사람들이 애착은 별로 없다 보니까 이제 1764년에는 또 프랑스 사람이 와가지고 이 지역에 이제 정착을 시킵니다 처음으로. 네. 그러니까 이민자를 정착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때부터 사람이 본격적으로 살기 시작을 하는데 이때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그 말루이스라고 이 지역을 부르고 그래서 이게 지금 아르헨티나 말로 하면은 이제 말비나스. 예, 영어로는 포클랜드. 그다음에 아르헨티나 스페인어로는 이제 말비나스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 명칭이 다른 거죠. 우리가 독도를 뭐 우리가 부르고 그다음에 일본이 부를 때 다르게 부르듯이 그런 식으로 이제 각각 부르는 용어가 다른 건데 이렇게 하다가 또 1765년에서 1770년에는 또 스페인하고 영국이 또 영토 분쟁을 벌여요. 네. 서로 자기 땅이라고 이제 우깁니다. 그래서 이 땅을 예. 그래서 서쪽은 영국, 동쪽은 스페인 또 이렇게 좀 나눠 갔다가 이 스페인이 여기까지 또 함대를 보내요. 여기까지 함대를 보내니까 일단은 영국에 있던 영국이 파견했던 총독이 일단 작전상 후퇴를 외치고 이제 네. 도망갑니다. 근데 영국이 이제 질 수 없다 그래 가지고 다시 또 함대를 보내니까 이번에는 또 스페인이 또 반대로 또 철수하는 이제 이런 식으로 되다가 결국은 유럽에서 이제 나폴레옹 전쟁이 이제 격화되면서 이제 이 머나먼 땅덩어리까지 아무도 신경을 안 쓰는 거죠. 보면. 아, 그냥 방치가 됐군요. 예, 방치가 돼 있던 와중에 네. 이제 1820년에 이제 새롭게 등장한 이제 아르헨티나가 이제 소유권을 이제 주장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소유권이 좀 애매한 상태였던 거죠. 영국 땅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영국은 자기 땅이라고 생각은 하지만 적극적으로 이제 권리 행사는 안 하던 뭐 유럽 대륙이 원체 바쁘다 보니까 무인도였으니까 뭐 그 당시 아르헨티나도 제일 가깝긴 한데 그렇죠. 근데 이제 독립국으로 이제 우리가 먹을 거는 좀 챙겨 먹자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나갔던 거죠. 사람이 있어야 관리비 주민세를 어디다 내는지 딱 나오는데 그래, 아주 넓은 섬은 아닌데 아니죠? 이 지역이 이제 남극하고 가깝잖아요. 그리고 이제 대서양하고 태평양을 연결하는 이제 그 지점쯤에 있기 때문에. 이제 휴게소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대서양에서 태평양으로 건너가기 전에 이 지역에 잠시 좀 들러서 쉬기도 하고. 그래서 이 지역을 둘러싸고 이제 그 1830년쯤에 보면은 이제 드디어 저 북미에 있는 미국 형님까지 나타나십니다. 미국도 탐을 내요? 미국이 탐을 낸다기보다는 미국이 이 당시에 제일 주력 산업 중에 하나가 포경 산업이었어요. 고래잡이. 아, 예. 미국이 고래를 많이 잡았어요. 고래 많이 잡았어요. 이 사람은 저 일본까지 가서 잡. 그래서 저기 있지 않습니까? 모비딕이 괜히 나왔겠습니까? 그럼. 소설이. 아, 자기는 그렇게 잡아놓고 일본 잡는다 그렇게 또 뭐라 그래? 그러니까 옛날에 다 같이 잡을 때 상관없는데 이제는 일본 혼자 잡으니까 이제 그러는 거죠 보면은. 그래서 이제 이 미국 포경선들이 등장을 해서 여기를 이제 포경선 기지처럼 예 사용을 이제 하고 있었어요. 다양한 용도로 쓸 수 있는 섬이었구나. 예. 그러다가 이제 이 지역에 뭐 영유권을 주장하는 이제 사람들이 뭐 서로 나타나고 국가들이 나타나다 보니까 이제 애매해진 상태가 유지되다가 결국은 이제 영국이 이제 정리를 해버립니다. 됐고 우리 땅이야. 언제쯤이요? 이게 이제 19세기 말쯤이죠 보면. 아, 네. 19세기 말 이때쯤 돼서 19세기 한 중반쯤 돼가지고 네. 일단 그래 다 영국 땅이라고 일단은 인정해 줍니다. 근데 아르헨티나는 이제 아 우리 코앞에 있는 땅인데 영국 애들한테 뺏겼어라고 이때부터 생각을 그렇겠지. 하는 거죠 보면은. 예. 그래서 상당히 그 아르헨티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코앞에 있는데 이걸 저 반대편에 있는 영국이 가져갔다. 이건 아직까지도 제국주의 상처가 남아 있는 땅이다 이렇게 생각들을. 영국 군인들이 거기에 좀 이렇게 상주도 하고 뭐 이런 상황이었겠네요. 군인들이라기보다는 이제 경비 함 정도 배 한 척 정도를 이제 보내서 이제 한 번씩 그 원래 프랑스나 영국이나 멀리 떨어져 있는 식민지들을 이제 관할하는
별도의 경비함이라고 해야 되나요? 아. 뭐 프랑스 같으면 통보함이라는 좀 또 독특한 이름을 쓰는데 그냥 혼자서 군함 한 척이 가서 뭐 별일 없죠? 물어보고 필요한 사람들도 데려다주고 뭐 이런 일들을 이제 만약에 무슨 일 생기면 이제 진짜 본토에서 이렇게 그렇죠. 연락도 보내고 예. 그래서 이 지역은 식민지 건설을 하는데 어떤 배 이름을 갖고 있었는지를 최 박사님은 어떻게 알까? 이제 정말 뜬금없다. 최 박사님이 어떻게 그걸 할까는 더 이상 궁금해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네, 그냥 그런 그냥 받아들여. 네, 그런 분이 뭐, 계속 1년 반 동안 그거에 지금 집중하느라고 지금 이게 집중이 안 되잖냐. 네, 그냥 그런 분이 있는 거예요. 야. 그래서 어쨌거나 이제 그 1930년대. 좀 되니까 네. 1930년쯤 되니까 머릿수를 세 보니까 한 2,400명 정도가 이제 거주하는 사람이 걸로. 예, 그러니까 여기 영국령 이제 영국령 땅이니까 영국 사람이 되겠죠. 그래서 주로 이제 양털, 양 키워가지고 털 깎고 그 다음에 양고기 뭐 해서 대충 이렇게 살다가 이 지역이 20세기 들어오면서부터 영국군의 석탄 보급 기지가 됐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 나폴레옹 전쟁 시절에는 다 풍력이었잖아요, 돛담배. 그러니까 이 지역 그때는 포클랜드라는 섬에 뭐 잠깐 들러가지고 이제 식수나 좀 챙겨갈까 뭐 이 정도였는데. 이제 석탄을 연료로 쓰기 시작하니까 이 묵직한 석탄을 어딘가는 쌓아놓고 있다가 이제 주유소처럼 필요할 때 보급을 받아야 되는 중간중간 보급 받아야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영국이 전 세계 주요 섬에다가 이런 보급 기지를 많이 깔아놨는데 이 중에 하나가 이제 포클랜드였어요. 네. 그래서 1차 세계대전 때 이 지역까지 이제 독일 해군이 나타납니다. 예. 그래서 이제 독일 해군이 이제 석탄이 부족하니까 아 여기를 털어가지고 우리가 쓰자 라고 생각해서 오는데 영국 해군은 너희들 올 줄 알았어 라고 딱 생각을 하고 숨어 있다가 기습을 해가지고 이제 격침을 시켜버리죠. 네. 그래서 1차 세계대전 때 이제 포클랜드 해전이라는 이름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에서 포클랜드 해전은 전쟁은 이제 두 번 일어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먼저 1차는 1차 세계대전 때 한 번 일어났었고 그다음 이제 2차 세계대전 때는 뭐 잠잠히 잘 지나갔다가 네. 1952년쯤 되니까 영국이 이제 더 이상 이런 해외 자잘한 식민지를 유지하는 게 영토를 유지하는 게 무슨 이득이 있느냐 뭐 인도도 넘겨준 마당에 라고 해서 포기를 하려고 그럼 누구한테 넘기지? 아르헨티나한테 넘기긴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고 미국한테 넘길까? 이런 고민을 이제 하던 차에 이 지역에 있던 영국 사람들이 그래도 영국인 후손들이었으니까 나는 우리는 반댈세 우리는 계속 그 대영제국 식민으로서 남고 싶어 아 포클랜드 여기 사는 사람들이 네네 포클랜드 사는 영국인들이 네 아, 우리는 남의 땅 와서 살면서 네 우리 이렇게 애매하게 있다가 우리 저기 아르헨티나 뭐 이렇게 넘어가기 무서우니까 그냥 우리는 계속 영국령으로 해주세요 그러니까 뭐 그럴 수 있겠네요 예 그냥 이렇게 예 그러고 살았어요 이제 근데 아르헨티나는 때 되면은 이 지역에다가 이제 그 우리 땅인데 왜 자꾸 무단 점유하세요? 막 이런 이제 그럴만하죠. 예, 계속 이러고 있다가 뭐 시간이 이제 쭉 흘러가서 1970년대 후반쯤 되니까 이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이제 군부 독재 더러운 전쟁이 이제 시작이 됐죠. 네. 아르헨티나 내에서 그 당시 이제 아르헨티나 통치 체계는 이제 육해공 3군 이제 대장 그러니까 참모총장이겠죠. 이제 보면은 그 세 사람이 이제 평의 그 3군 사령관이 이 서로 협의해서 끌고 가는 이제 그런 체제로 됐었어요. 예. 근데 이제 그 중에 이제 아이삭 아니아 해군 대장, 해군의 이제 대표인 사람이 포클랜드를 반드시 되찾아와야 된다. 라는 주장을 예전서부터 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던 와중에 이제 1982년 3월에 이제 부에노스 아이레스에서 더 이상 못 참겠다. 못 참겠다. 갈아보자. 뭐 이러면서 이제 유혈 폭동이 일어났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폭동이 일어나면은 항상 이제 지배층에서는 관심을 외부로 돌리는 게 제일 낫죠. 곰곰 생각을 해보니까 1983년이 되면 영국이 이 포클랜드 그러니까 말비나스 제도를 뺏어간 지 150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르헨티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뭔가 이제 북한식 표현으로 따지면 이제 꺾어지는 해지 않습니까? 보면은 50년, 예, 100년, 150년. 예, 예. 뭔가 이때 이거를 기념해가지고 우리가 저걸 탈환한다면 국민들이 잠잠해질 것이다 라고 생각을 이제 해서 그 침공 명령을 이제 내리기 시작을 합니다. 네. 작전 계획을 채우는 거죠. 근데 처음에 아르헨티나는 이제 약소하게 생각을 했어요. 어차피 거기 영국 군인들 없는 거 다 아니까 잽싸게 가가지고 점령을 하고 아르헨티나 깃발 꽂고 우리 땅이라 선언하고 우리 땅이라 선언하고 사진 한 방 찍고 돌아온다. 아 그게 첫 작전이었어요. 네, 첫 번째 작전은 이런 개념이었어요. 최적인 친구들. 예. 왜냐면 이제 영국군이 반격할 거라고 생각 안 했어요. 8천 마일이니까. 멀리서 와서. 저 멀리서 와서 여기까지. 몰랐네. 영국이 어떤 애들인데. 당시 영국은 이제 막 실업률이 10%씩 되고 막 어마어마한 경제난이 심각한 시절이니까 니도 힘들고 우리도 힘든데 니들이 여기까지 와서 우리랑 싸우겠어? 네. 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보면은.
또 이렇게 생각했던 게 1976년에 이제 그 남극 근처에 보면은 그 사우스 샌드위치라는 또 섬이 있습니다. 아르헨티나 섬이에요? 이게 이제 영국령이에요. 영국령인데 여기 일부를 이제 아르헨티나가 슬쩍 이제 자기 땅이라고 이제 점령을 했는데 영국이 별로 특별한 반응을 보이지 않았어요. 보면은 점령한 게 안 알려진 거 아니야? 영국이 이제 신경 쓰기 싫은 거죠. 이제 거기까지.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생각을 하다가 1982년 1월 달에 이제 그 아르헨티나 쪽에서는 본격적으로 작전 계획을 변경을 합니다. 침공 후 후퇴가 아니고 점령해 버리자 아예. 그래서 9월 15일 날까지 작전을 이제 준비를 완료하는 걸로 계획을 잡았어요. 한 넉넉하게 시간을 잡은 거죠. 그래서 원래 전쟁은 포클랜드 전쟁은 1982년 4월 달 시작을 했는데 그럼 9월 달까지 어떻게 간 거지? 라고 생각하실 텐데 원래 그 남반구다 보니까 겨울이 반대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6월에서 8월까지가 겨울이다 보니까 겨울철은 점령하기도 쉽지 않고 특히 남대서양 쪽은 어마어마하게 파도가 센 남극이랑 가깝다 보니까 쉽지 않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겨울철은 피하고 점령해서 지키기도 어려우니까 그 다음에 이제 그 나중에 말씀드릴 이 우리가 영국 해군이 혹시라도 반격을 해오면 얘네들을 공격하는 방법은 이제 미사일로 공격해야 되는데 그러면 비행기에다가 공격기에다가 대함 미사일을 탑재를 해야 되는데 네. 이게 이제 슈페르 에땅따르라는 이제 프랑스제 공격기 14대하고 그다음에 액조세 공대함 미사일 15기를 들여오는 게 아마 9월 달 정도까지는 우리가 다 세트를 갖출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니까 이때까지 좀 기다려 보자. 날 좀 풀리고 무기도 좀 준비되면 그렇죠. 네. 거기다가 영국 신문을 읽다 보니까 여기 있던 영국 경비함이 9월 달로서 이제 영국이 철수한다는 기사가 나왔네. 아, 마침. 예, 때마침. 그래 가지고 이제 이제 9월 달까지 차근차근 준비를 하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정말 9월 달에 전쟁을 아르헨티나가 시작을 했으면 또 역사는 또 바뀌었을 것 같아요. 아, 근데 9월에 안 했어요? 9월에 안 했어요. 왜? 왜? 준비해 놓고. 왜 안 했냐면 특별히 안 왔나? 이 포클랜드뿐만 아니고 이 아르헨티나가 조금 욕심을 좀 내던 게 남극 쪽에 보면은 자잘한 영국 섬들이 몇 개 더 있었어요. 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사우스 조지아 섬이라고 포클랜드에서 다시 남동쪽으로 800마일. 그러니까 거의 뭐 남극이죠. 남극에 있는 섬인데 여기는 이제 그 1775년에 제임스 쿡 선장 유명한 탐험가였죠. 이 양반이 발견한 섬인데 너무 추워가지고 사람이 살 수는 없지만 이제 포경선 기지로 이제 남극까지 그 고래 잡으러 가던 사람들이 기지를 지어놓고 살았어요 잠시. 아 사우스 조지아. 예. 네. 그러다가 이제 여기를 방치를 했는데 여기 보니까 이제 옛날에 지어놓은 거다 보니까 고철이 많은 거예요. 그 기지대가 다 이제 방치가 되니까. 그래서 아르헨티나 사업가가 이 고철을 내가 매입을 하겠소. 라고 해서 영국에다가 제안을 해서 뭐 자고한 82년 이제 계약을 이제 맺었어요. 계약을 맺었는데 뭐 이 양반이 이제 정식으로 계약 그 되기 전에 계약서 사인하면 이제 내 걸로 돼서 내가 작업하기 전에 이 상륙허가를 받지 않고 먼저 한번 상륙을 한 거예요. 이 도대체 작업량이 얼마나 되나 이런 걸 이제 보려고 네. 갔더니 이제 당연히 근데 마침 이 지역에 영국 군대는 없었고 영국 과학기지가 있었어요. 남극 과학기지라는 이런 지역 친구들이 딱 보고 연락을 한 거죠. 보면은 이상한 애 왔다. 이상한 애들 왔다. 그러니까 영국 애들 야 너희들 아직 계약 기간 안 됐는데 벌써 오면 어떡하냐. 그랬더니 이제 이 친구가 죄송합니다 그러고 이제 갔어요. 아니, 민간인인데? 예, 민간인인데. 아니 뭐 그런 거 가지고 그래? 그거에 따라서. 그러다가 1982년 3월 달에 다시 이제 상륙을 했는데 이때는 이제 정말 이제 제대로 된 그 인부들도 챙기고 장비도 일부 챙겨서 이제 왔는데 아, 고철 상인이 예. 예. 왔는데 이제 오자마자 이 친구들이 이제 영국 땅이지만 이제 아르헨티나 사람이 왔다고. 아르헨티나 깃발도 꽂고 뭐 이제 세레모니를 좀 했구나. 예, 세레모니를 좀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다시 연락이 간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영국이 이 지역에다가 이제 군대를 파견합니다. 네. 해병대 22명을 보내요. 22명이요? 예. 야, 그 영국 본토하고 거리도 되게 멀 텐데. 그러니까 22명 보냈죠. 너무 머니까 이제. 그랬더니 아르헨티나 사람들도 영국 애들이 와 가지고 우리를 막 위협해요. 그러니까 아르헨티나도 자기 자국민 보호를 명분으로 해 가지고 이제 14명을 보냅니다. 그래서 22명 오면 44명을 보내야지 왜 14명만 보내. 그래서 이제 이 눈으로 뒤덮인 황량한 곳에서 한 20마일을 사이에 두고 이제 서로 째려보고 있습니다 보면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양국이 대치를 이제 하기 시작을 한 상황이죠. 그러니까 아르헨티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야 이거 얘네들이 잘못하면은 정말로 여기까지 와서 방어를 할지도 모르겠네 제대로. 안 올 줄 알았는데 이렇게 보내고 하는 걸 보니까 포틀랜드에도 진짜 곧인 올지도 모르겠다. 올지도 모르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작전 개시를 땡기자. 그래가지고 4월 1일 날 이제 상륙을 하는 걸 목표로 해가지고 3월 28일까지
이제 출동 준비를 하라는 명령이 이제 떨어집니다. 9월에 원래는 가야 되는데. 예, 9월 달로 여유 잡고 이제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4월에. 갑자기 이제 한 그 5-5달 정도 이제 빨라진 거죠, 이제 보면은. 그래서 이제 다 끝났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다 끝난 게 아니었죠. 이제 시작이었던 거죠, 보면은. 네. 그래서 영국이 이 뭔가 낌새가 이상해라고 생각을 하니까 첫 번째 한 일이 뭐냐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이 핵 추진 잠수함을 이제 그 지브롤터 근처에 있던 잠수함을 이제 아르헨티나 근처로 보내 포클랜드 제도까지 보냅니다 보면. 그래서 이게 핵 잠수함이 얼마나 이제 우수한지가 여기서 드러나는 게 뭐냐면은 3월 29일 날 출항을 했어요. 네. 3월 29일 날 출항을 했는데 10일 정도 만에 이제 지구 반 바퀴를 돌아가지고 갔어요. 한 번도 부상하지 않고 계속 바닷 속으로만 가가지고 아르헨티나까지. 그렇죠. 근데 이제 보통 이제 핵 추진 잠수함을 이제 SSN이라고 부르는데 예. 그 이거 말고 이제 디젤 잠수함도 보냈어요 같이. 네. 디젤 잠수함도 보냈는데 핵 잠수함이 이제 원자력 잠수함이 10일 만에 도착했는데 이제 이 디젤 잠수함은 한 달 걸렸어요. 원래 디젤이 좀 느려요? 전기를 충전해야 되니까 속도도 잘 못 나고.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디젤 잠수함 우리나라나 일본이 갖고 있는 디젤 잠수함들은 20노트 속도로 따지면 한 36km 정도로 한 시간 정도 가면은 배터리가 앵꼬납니다 보면. 예,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오래 달릴 수가 없는 거죠. 느린 속도로 그냥 꾸준히 달리고 충전하고 이렇게 해야 되니까. 전기차하고 비슷하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런 핵 잠수함들이 이제 원자력 잠수함이 줄줄이 이제 도착을 하다 보니까 이 아르헨티나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껄끄러워지는 거예요. 아, 바닷속에 뭔가 들어온 것 같은데 있나 없나? 이 해군 작전 중에서 제일 힘든 게 대잠수함 작전이거든요. 잠수함을 네. 찾아내는. 아르헨티나 같은 나라가 할 수 있는 역량이 없죠. 보면 세계적으로 잠수함을 찾아낼 수 있는 역량을 갖춘 나라는 몇 나라 없어요. 그것도 쉽지도 않은데. 그래서 원래 이제 해군들이 큰 배를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실제로 싸우는 데도 좋지만 남한테 이 세력을 현시 보여주는 예, 이런 기능들이 좋아요.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잘 모르잖아요. 저 배가 구닥다리인지 어떤지 잘 모르겠으나 일단 크고 대포 많이 실려 있고 그러면 오 쎄 막 이러는 느낌이 듭니다. 근데 이제 그에 비해서 잠수함 같은 경우는 사실 실용성은 좋은데 남한테 보여줄 수는 없잖아요. 근데 또 한편으로 보면 아, 제가 있는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면 행동을 억제라는 거죠. 아르헨티나 해군이 맘 놓고 이제 다니기가 핵 잠수함이 우리 근처까지 온 거 아닌가? 오면 어뢰를 쏠 수 있다. 그렇죠. 예, 잠수함이 돌아다닌다 생각하면 활동이 어려워지는 거죠. 보면은. 그래서 어쨌거나 이 영국 해군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제 우리가 이걸 방치하면 안 된다 라고 생각을 해서 영국 해군 이제 해군 대장 우리 따지면 해군 참모총장 같은 이 사람이 대처 수상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먼저 찾아갑니다. 이길 수 있습니다. 일단 잠수함은 보내놓고. 예, 그렇죠. 네. 예. 그래가지고 국방장관은 아 이건 힘들겠는데라고 생각하던 차에 이제 해군이 먼저 수상님 이건 무조건 가야 되고 무조건 이깁니다. 그러니까 대처 수상이 오케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대처 수상은 놓고 가세요 이렇게 안 했나 보네요. 그렇죠. 근데 사실 이제 영국 해군은 뭐 썩어도 준치라고 그래가지고 세계 한 3위 정도 해군력을 유지를 하고 있었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아까 말씀드렸던 전략 탄도 미사일을 실은 잠수함 한 4척. 예, 여기 있는 미사일은 다 미제죠. 그다음에 그냥 공격형 원자력 잠수함이 한 11척, 경항모 2척. 뭐 이런 이제 한 세계 3위급의 이제 그 수준의 그 해군력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네. 이거는 이제 82년 기준이었고 78년까지는 이제 팬텀기를 운영할 수 있는 한 5만 톤급 정규 항모도 가지고 있었어요. 아크로열이나 뭐 이런. 예, 우리나라 지금도 팬텀기 있죠? 공군에서 쓰는. 네, 네. 이 팬텀기가 원래는 해군에서 개발한 거예요. 미국 해군이. 공군은 제가 전문입니다. 예. 그래서 해군에서 먼저 쓰던 거를 미국 공군이 자기들이 개발한 것보다 더 좋다라는 걸 네. 알게 되고 자존심을 굽히고 이제 쓰게 된 거죠. 근데 이제 그래서 영국 해군은 1970년대까지는 동남아시아 중동을 담당하는 뭐 막강 파워가 있었죠. 그러다가 이제 싱가포르에도 극동함대 사령부도 있었고 인도양에 꼬박꼬박 항모 한 척씩을 이제 배치를 해놨다가 1966년에 노동당 정부가 이제 집권을 하고 난 다음에 야 이제 전쟁 놀이 그만하자 돈도 없어 그래가지고 신규 항모 건조를 막 하려고 했던 걸 다 취소. 그러면 항모 없으면 뭐예요? 그러면 야 미국에서 우리가 큰 폭격기를 들여오면 돼. 그걸로 미사일로 쏘면 되니까 걱정하지 마. 라고 했는데 결국 그것도 돈이 없어서 못 싸우죠. 항모는 항모대로 치우고. 네. 그래서 1968년에 정식으로 선언을 합니다. 이제 더 이상 대영제국 해군은 이제 세계 경찰 노릇을 안 한다. 이런 상황이 이제 된 거죠. 이제 보면은. 근데 하지만 썩어도 준치라고 어쨌거나 세계 3위 정도의 이제 해군력을 가지고 있었고요. 썩어도 왜 준치가 뭔지 아세요? 준치? 준치요? 준치가 왜 썩어도 준치예요?
준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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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어디 생겼는데? 좀 좋은 물고기 아니에요? 준치는 물고기. 가시가 많아서 그래요. 가시가 많아서. 준치가? 예. 아니 근데 내 지난번에 제주도 갔더니 준치가 오징어하고 그 오징어 뭐죠? 있잖아 또 오징어 비슷한 거. 문어? 아니 아니. 꼴뚜기. 오징어 비슷한 거요? 아니 꼴뚜기? 안주로 많이 먹는 거 있잖아. 어 한치? 한치 중간쯤 되는 준치가 있던데. 글쎄요. 그게 오징어예요? 아, 오징어 준치가? 나중에 준치 구워서 한번 먹었는데 다음 시간에 확인해서 한번 보시죠. 맛이 오징어도 아니고 한치도 아닌 준치가 있더라고. 비싸게 받았죠. 15,000원. 일단 당했어. 썩어도 준치다. 우리 저 김프로님이 일단 당했다는 걸 제가 한번 증명 비슷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준치는요. 오징어랑 전혀 다르게 생겼고요. 청어과랍니다. 청어과. 가시가 많아요. 말릴 수가 없어요. 이건 준치니까 비싸게 받았어요. 아니 나이가 들면 들수록 많이 당해 이거. 네, 그래서 아 우리 김프로님의 오징어였네. 그건 그냥 오징어였던 걸로. 네. 영국이 이 당시 이제 급하게 보내느라고 이제 함대를 뭐 체계적으로 다 구성하는 게 아니고 일단 갈 수 있는 놈들부터 이제 보냅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놈을 보낼지 하고 생각을 해보니까 의외로 쓸만한 놈이 별로 없어요. 왜 쓸만한 놈이 별로 없냐고 생각하니까 일단 군함인데 그 함포가 없어요. 대포가 안 실려 있어요. 영국에? 예. 왜? 그 전쟁 생각을 아예 안 하고 살았나요? 아니요. 거예요? 전쟁을 생각하고 만든 함정인데 이런 유의 전쟁이 있을 거라 생각을 안 한 거죠. 아. 당시 영국 해군의 주 목적은 뭐였냐면은 미국 해군을 도와가지고 대서양에 들어와 있는 소련 잠수함을 전시가 되면 추적해서 격파하는 게 일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잠수함을 쫓는 데 최적화되면 되기 때문에 굳이 옛날식 구닥다리 함포를 실을 필요가 없던 거죠. 근데 막상 이제 아르헨티나랑 싸우려고 보니까 그런 잠수함 잘 잡는 배는 쓸 데가 없고 옛날식 함포가 있으면 좋은데 그런 함정이 별로 없던 거죠 보면은. 그래서 어쨌거나 이제 당시에 있던 허미즈라는 이제 그 항공모함하고 그다음에 네. 인빈서블이라는 경항모에다가 해리어기를 탑재해서 보냅니다. 그리고 이제 해병대도 이제 한 4,000명 정도를 보내는데 오. 수송선이 부족하니까 이제 여객선하고 그다음 민간 선박을 이제 그 빌려서 보내려고 했더니 이 민간 선박을 갖고 있던 해운 회사들이 요청을 합니다. 차라리 징발을 하세요. 사가라 차라리. 징발을 하라고 그냥 그 전시 명령으로 국가가 이제 가져가는 식으로. 왜냐하면 해운 회사 소속으로 해서 전쟁 지역에 가면 보험료가 막 10배, 20배씩 치솟기 때문에 너희들 죽을 것도 아닌데 그러려면 차라리 그냥 가져가세요 보면. 우리 사고 기록 남는다. 예. 뺏어가는 건 괜찮은데. 네, 차라리 뺏어가고 잘 쓰고 돌려주세요 이게 낫지. 그냥 우리 거 그냥 갖고 가자 이러면 가져가자 이러면은 곤란하다는 거죠 보면은. 예.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갔죠. 이제 네. 가는데 이제 여기서 보면은 이제 유명한 항공모함들이 나오죠. 뭐 허미즈라든지, 그다음 인빈서블이라든지 뭐 이렇게 나오는데 이제 네. 우리나라 이제 그쪽 군대 밀리터리 좋아하시는 분들은 인빈서블이라는 항공모함 이름이 익숙할 거예요. 지금은 이제 퇴역해서 없어졌는데. 인빈서블. 네, 인빈서블이라는 항모가 있는데 이제 경항모죠. 경항모고. 네. 또 미국식 항모는 어떻게 생겼죠? 이제 활주로가 배가 이렇게 똑바르지가 않고 옆에 약간 옆으로 이렇게 돼 있죠. 네. 이제 앵글드 데크라고 그러는데. 이게 뭐냐면은 이제 그 착륙과 이륙을 동시에 하려고 일부러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항공모함에서 활주로를 약간 네, 활주로가 두 개 있다 생각하시면 돼요. 아, 그래서 대각선으로 대각선으로 이렇게 있어가지고 한쪽에서는 이쪽으로는 이제 이륙을 하면은 이쪽에서 착륙을 하든지 나란하게 하면 두 라인이 안 나오니까 동시에 쓸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일부러 데크를 앵글드 이제 각을 줘가지고 이제 이렇게 만든 그렇죠, 이제 항모들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미국 항모 뭐 탑건 옛날에 보신 분들 네. 아시겠지만. 비행기 이렇게 딱 띄우고 나면은 연기가 훅 일어나잖아요. 네. 그게 이제 그 스팀 캐터펄드에 보면은 이제 그 추진기죠. 비행기가 정지 상태에 있던 비행기를 이륙 속도만큼 이제 밀어주는 이제 이 캐터펄트를 이제 그 증기로 물을 끓여가지고 이제 쓰는 거죠 보면은. 아 그러면 그 항공모함에서 비행기 뜰 때 네. 비행기가 빨리 확 달려갖고 뜨는 게 아니라 밑에서 뭐가 이렇게 샥 밀어주는 게 같이 있어요? 하는 거죠. 아. 그러니까 이제 그 비행기 탑승하고 있는 파일럿은 이제 쉽게 말씀드리면 이제 브레이크 잡고 엔진을 이제 풀 파워로 이제 추력을 올리고 있는 거죠. 그 상태에서 세총 쏘듯이 그렇죠. 딱 잡아당기고 있는데 그걸로만 해서는 안 되니까. 아, 그리고 밑에 보통 우리 저 전문용어로 운전 좋아하시는 분들이 훅까지 넣는다고 하거든요. 아 그래? 엔에다 놓고 엑셀 풀 엑셀을 막 밟다가 예. 뒤 놓고 팍 이제 나가는 거죠. 그렇죠. 그래? 캐터펄트가 이제 딱 그 가오죠 가오. 밀어주면은 이제 뭐 미국식 애들 표현을 따르면은 뭐 키들락을 이제 몇백 메다 날려버릴 수 있는 그 정도 추진력이 이제 막강하죠. 그러니까 미국 항공모함들은 이걸 원자력 그 추진 체계를 이용해가지고 한 항공모함에 그런 캐터폴드가 4개씩 있어요. 그러니까 동시에
이륙시키고 착륙시키고 어마어마한 이제 일들을 할 수 있는데 네. 세계에서 그런 스팀 캐터펄드를 만들 수 있는 나라는 미국밖에 없어요. 지금도. 아 그래요? 네. 다 그러니까 뭐 프랑스 항공모함도 미제를 수입해서 쓰는 거고. 근데 이제 커야죠. 몇만 톤씩 되다 보니까. 그쵸. 영국은 이제 항공모함 그런 큰 항공모함을 가질 수가 없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제 항공모함을 포기하자 우리 깨끗하게.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항공모함이 없으면 나중에 이 소련 애들하고 싸울 때 게임이 안 된다라는 결론이 도달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왜냐면은 소련 친구들은 이제 옛날 독일식으로 이제 대서양 항로를 격파하려고 하는데 바다에서 싸울 때 제일 힘든 일은 뭐냐면 상대방이 어딘지 찾는 거예요. 서울에서 김서방 찾기죠 보면은. 어 그렇지. 예 바다 그 집단에서 바늘 찾기처럼 그 넓고 넓은 태평양 대서양에 내가 원하는 배가 어디에 있는지를 찾아내는 거는 격침시켜야 되는데 예나 지금이나 쉽지 않은 거죠 보면. 아, 이게 레이더 뭐 이런 걸 하면 잘 안 나오니까. 그게. 레이더를 훑으려고 해도 네. 레이더 거리가 있으니까. 정찰기가 이제 여러 대가 떠야 되는 거죠 보면은. 저기 있네 그래도 그 사이에 또 걔네들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닐 테니. 그렇죠. 그래서 이제 소련은 전략이 이제 큰 폭격기를 개조한 그 투블레프 95 같은 이제 배어 정찰기를 보내가지고 네. 바다를 이제 훑는 이제 레이더를 훑은 거죠. 그러면 영국군 입장에서 봤을 때 우리는 항모가 없는데 저놈이 정보를 알려주면 소련 애들이 이제 미사일을 쏴가지고 우리 배를 격침시키면 우리는 저항도 못하고 죽는 거 아니냐. 그러면은 저 정찰기가 최소한 우리 배 근처에 쟤네들 레이더가 우리 그 기지 거리 닿지 않도록 쟤네들을 쫓아내든지 제일 좋은 건 격추시켜 버릴 수 있도록 비행기를 실어야 돼. 네. 라는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식 항공모함 이런 건 못해도 어떻게든 조그만 배라도 아. 배에다가 맞짱 뜰 수 있는 비행기 몇 척은 비행기 몇 대는 실어놔야 돼. 그래야 이제 소련 정찰기도 쫓아보내지. 이런 생각을. 정찰 당하면 좌표 다 드러나서 그렇죠. 그냥 이제 날라온다. 네네. 그래서 이제 전통 갑판 이제 지휘 순양함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이런 경항모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경항모인데 갑판이 이렇게 평평하지가 않고 네. 이렇게 돼 있어요. 영국 항모들은. 그렇게 아, 여기가 예. 이렇게 예, 위에 있어요. 오르막길로 돼 있고. 한 8도 미국은 없어요. 미국은 아, 예. 이게 뭐냐면 스키 점프라고 부르는데 네. 이게 그 맨 처음에는 우리가 이제 수직 이착륙기가 있으니까 그냥 이렇게 떠서 가면 되니까 이 갑판이 길 필요가 없어 생각을 했는데 막상 뛰어 보니까 수직 이착륙으로 하면 자기 몸 하나 띄우기도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탑재할 수 있는 무기도 형편없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무장도 별로 못 신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이거를 이렇게 하려고 생각을 했는데, 영국군 어떤 장교가 생각을 한 거죠. 야, 이거를 좁은 갑판에서 요만큼 달리는 것보다는 약간 경사를 줘서 위로 탁 뛰어오르면, 그게 더 낫지 않겠느냐. 작다, 그지? 예, 짧은 단거리를 이륙을 해서 위로 약간 뛰면은 우리가 돌을 옆으로 던지는 것보다는 약간 위로 던지면 좋은. 그래서 스키 점프라는 걸 만들어서 실험을 해보니까, 네? 이게 탑재량도 늘어나고 연료도 많이 실으니까 항속거리가 좋아지더라는 거죠. 그래서 영국 친구들이 이제 세계 영국 친구들이 그 돈은 없어도 이 세계에서 처음으로 하는 시도들을 많이 해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창의력이 좋은 친구들인데 네? 어쨌거나 이런 그래서 해리어를 실을 수 있는 인빈서블 경 이제 항공모함을 만들어 가지고 여기다가 이제 19대 에 이제 시 해리어를 싣고 이제 남대서양으로 이제 출동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보면. 자 이제 본격적인 전쟁이 이제 시작되기 전까지 저희가 쭉 달려왔고요. 아 이제 사실 뭐 남의 전쟁 이렇게 뭐 좋아할 건 아닙니다만 아, 또 밀리터리 덕후분들이나 실제 전쟁을 본다는 게 굉장히 우리 드문 일이기 때문에 아마 관심들은 좀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 이어지는 시간에 완전군장하고 다시 해초모요. 그렇죠. 이제 우리 잠시 휴식입니다. 군대에서 훈련받았던 것들 한번 다시 추억을 떠올리면서 진짜 전쟁이 어떻게 전개되고 결판이 어떻게 나는지 요걸 한번 우리 박사님과 이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쟁 재밌네요, 이거. 그렇게 재밌을 건 아니죠. 전쟁도 안 해봐서 그렇지 뭐. 그러니까요. 전쟁이 얼마나 참혹한지 모릅니까. 코로나 투자 전쟁을 해봐. 코로나 투자 전쟁. 네, 저희가 이어지는 아르헨티나 5부에서 포클랜드 전쟁 본격적으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